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행정 집행유예 기간 경과와 자격 취소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7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6228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취소에서인데, 원고는 체육 지도자였고, 피고는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래 이 원고가 이겼다가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죠. 네, 보시죠. 원고는 이제 교통법 위반 치사로 인해서 금고형을 받습니다. 그 집행유예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원고가 특별 사면 복권으로 이제 집유가 그 복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피고가 체육,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너 집행유예 자격이 있었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취소 처분 당시에는 이미 그 집행유예 기한이 끝났고 특별사면도 받았기 때문에 이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사 자격을 회복시켜 준 거죠. 이럴 경우에 즉 국민체육 그 진흥법에 나와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 취소,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자격 취소 사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여기 조항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집유기간 종료된 후에도 요 사유를 이유로 자격 취소를 할수 있느냐. 이게 요 사유를 이유로 자격 취소를 할수 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취소 당시에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격 결격 사유가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구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예 경과됐더라도 결격사유 해소가 안 됐어요. 따라서 사면이 됐다 하더라도 사면으로 인해서 기왕에 집행유예 선고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돼도 사면을 받아도 결국은 결격사유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걸 이유로 나중에 취소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법령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격의 결격 사유에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안은 결격이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의 모든 조항들은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고 종료되더라도 이미 사유는 해소가 된게 아니다. 따라서 다 취소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2021년 6월 30일에 선고된 2021도 6.217의 판결에도 똑같습니다. 의사면허 사례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고 종료가 되든 특별사면을 받든 결격 사유는 여전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이 판례 내용이죠. 요거는 일반인 법률 문구하고 해석하고 약간 대법원 판례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